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정군입니다. 저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방학이다. 너희는 이제 자유야. 선생님도 자유다. 야호! 아싸, 방학이다. 근데 방학에 뭐하지? 심심할 것 같은데. 뭐하긴, 나랑 놀자. 나 PC방 알바할 건데 너도 놀러와. 알바? 나도 알바나 해볼까? 우리 이제 사귄 지 100일 다가온다. 100일 날 뭐 할까? 영화? 놀이동산? 어? 내가 다 계획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즐기기만 하면 돼. 정군이 왔니? 너 오늘부터 방학이지? 방학이라고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나 알바할 거야. 여친이랑 곧 100일이라서 돈 벌어야 돼. 그래? 너가 생산적인 일도 하는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하더라도 돈이라도 벌면 최고지. 아, 근데 무슨 알바 할지 아직 안 정했어. 이따 컴퓨터로 찾아봐야지. 아, 배고파. 엄마 밥 줘. 자, 시금치 민트국이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들이켜. 오, 맛있겠다. 후루룩 냠냠. 민트향이 엄청 시원하고 시금치 칼슘이 뿜뿜하네. 아, 바로 신호 온다. 엄마, 나 화장실 다녀올게. 정군이, 넌 맨날 먹자마자 바로 싸니? 하여간 대단해. 아, 알바 뭐하지? 오, 이거 대박인데? 와, 이런 개꿀 알바가 있다고? 양팔 들어보세요. 오 마이 갓! 자, 다음.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자, 모두들 건강검사를 해본 결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몸속에 세균이 발견되신 분들 모두 불합격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10명입니다. 힝, 어쩌니? 엄마는 불합격이다. 김정군, 넌 합격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싸, 합격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갈게. 나만 믿어. 어이, 김대리. 일처리 똑바로 안 하나? 내가 신발 반들반들하게 닦아오라고 했지. 그리고 책상에 내 코딱지 유지들 왜 안 치웠어? 바로바로 치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 잠시만요. 문자가 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뭐? 내가 합격? 내가 합격했다니? 아싸, 내 인생 폈다. 야호! 신발 닦으라고 했지? 너 반들반들한 머리로 닦아줄게. 야야야야야. 으아, 김대리 미안해. 미안하다고. 으아, 하나밖에 없는 머리털도 빠지겠어. 계산해, 알바. 얼마야, 알바? 700원입니다 뭐? 왜 이렇게 편의점에서 비싸게 팔아? 아우, 짜증나. 알아. 뭐? 내가 합격이라고? 아싸, 나 이제 알바 따위 안 해도 된다. 아줌마, 돈 던져서 줘? 나도 던져서 줄게! 받아! 야, 무서워! 도망가자! 아, 시원하게 비웠다. 정군아, 똥 싸고 나왔니? 수고했다. 자, 받아. 200만원이야. 오 마이 갓! 이걸로 여친이랑 데이트도 하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가야지. 유후! 여러분, 정군이는 하루에 3번씩 건강한 대장균을 싸고 있어요. 건강한 똥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건강한 음식만 섭취하고 건강하게 똥을 배출하세요. 그럼 200만원씩 드립니다. 부럽다, 정군아. 나는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하는데도 한 번밖에 못 싸. 저도요. 200:1 경쟁률 뚫고 합격한 건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싸서 아쉬워요. 힝. 자, 받아, 여친아. 100일 축하해. 정군아, 방학에 알바한다더니 무슨 알바를 했길래 돈을 많이 번 거야? 그건 비밀이야. 사나이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 저는 운이 좋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치료제 개발 실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방학에 똥을 싸고 200만원씩 받으며 꿀알바를 했습니다.